물류센터 팔려. 다시 생각해 주세요. 물류센터라니? 그게 무슨 소리야? 엄마 때문에 나 바닥까지 떨어지게 됐어. 엄마 때문에 나 망하게 생겼다고. 이놈이 한 짓을 누구한테 덮어씌우려고 하는 거야? 제가 한 짓이 뭐요? 그 아줌마를 쓰러뜨린 거요? 그래도 이 녀석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려. 제가 왜 그 아줌마를 쓰러뜨렸는데요?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데요? 아빠 상처받을까 봐 그랬어요. 듣기 싫다? 그 아줌마가 아빠 찾아가서 엄마를 다 터뜨리면 아빠 충격받을까 봐 그거 막으려다 그렇게 된 거라고요. 현지야, 엄마는 왜 가만히 있어?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엄마는 왜 이따 불고 있냐고. 현지야 제발. 엄마 과거, 엄마 입으로 얘기하란 말이야. 과거라니, 이건 또 무슨 소리야? 엄마라는 사람한테 아빠 평생 속고 산 거 아세요? 그만하지 못해. 엄마한테 남자가 있었어요. 그 남자하고 나 딸까지 있다고요. 그걸 숨기고 이 집에 들어와서 아빠를 잡은 거라고요.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35년 동안이나 아빠를 옆에서 속이고 산 거라고요. 그것도 모자라서 아빠 아들 신태경을 20년이나 숨기고 살았어요. 신태경 엄마가 아빠한테 보낸 편지 엄마가 가로챘다고요. 엄마 딸이 누군지 아세요? 여지야! 신태경이 죽고 못 사는 여자 유아은이에요. 엄마가 버리고 온 딸이 바로